참배의 예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장이 있겠습니다. 2600년 전에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셔 큰 도를 이루시고 만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하루도 편할 날 없이 그 뜨거운 인도의 햇볕을 무릅쓰고 중생 한 사람 한 사람을 미혹으로부터 깨우쳐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전법하고 포교한 그 보시의 공덕으로 이렇게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도 더욱더 열심히 그 제자들은 포교와 전법에 임하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부처님의 전법의 도량은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전국 방방곡곡에 다 원력보살이 있고 그 원력을 따르는 우리 불자님들이 계셔서 이곳 관약사도 작년에 내가 왔을 때 저쪽 옆에 있는 쓰러져가는 작은 집이었었는데 어느새 이렇게 그야말로 참 부처님의 원력과 또 그 원력을 힘입어서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하는 스님의 그 마음에 동참하는 우리 불자님들이 계셔서 또 이와 같은 삼층 법당을 마련하게 되었고 삼전부를 잘 모셨고 또 그동안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그 탱화가 아주 그 참 멋진 지금까지 못 보던 그런 아주 고급스럽고 아주 존귀한 그런 탱화를 이렇게 여법하게 모셨습니다. 이것 또한 스님의 원력이고 우리 불자님들의 원력이고 멀리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중생들을 깨우치고자 하는 큰 원력의 물줄기가 오늘 이곳 울산 이 좁은 골목 관약사회까지 그 부처님의 원력의 물줄기 진리의 물줄기가 이렇게 우리에게까지 미쳤습니다. 참으로 생각할수록 부처님의 원력이 대단하시고 그 원력의 힘을 이어받은 우리 불자들의 그 마음 하나하나가 참으로 부처님의 원력과 이어져 있구나. 알게 모르게 우리가 그 원력을 이어받아서 이렇게까지 힘차게
부처님의 법을 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그 마음을 그 갖게 합니다. 초처의 불상이요 사사가 불공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곳곳에 부처님의 모습이 모셔져 있고 또 우리 하나하나 하는 일들마다 다 불사다라고 하는 그런 그 명언이 있듯이 그것을 초처에 부처님이 계시는 그 가르침을 우리가 이렇게 실증해 보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오늘 관양사에 와서 낱낱이 다 이렇게 살펴보고 내가 느낀 것이 참 처처의 불상이라고 하는 것을 관양사에서는 실증해 보이는구나. 그리고 하나하나가 다 우리가 하는 일마다 전부가 불사로구나 하는 것을 실증해 보이는 이러한 그 자리입니다. 참으로 이끌어가는 스님도 고맙지만은 스님의 그 기도 원력에 힘입어서 함께 동참해주는 우리 보살님들 또 우리 거사님들 모든 불자님들의 그 동참과 그 원력에 참으로 감사를 느낍니다. 부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큰 시주라고 하셨습니다. 대시주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나는 이 세상에 가장 큰 시주다. 무엇을 그렇게 크게 시주하셨는가? 흔히 우리가 알고 있기는 뭐 절을 짓는데 희사하고 절을 뭐 아예 개인의 그 능력으로 다 지어주고 기타 뭐 다른 불사에 많은 힘을 보탤 때 그때 우리가 시주다 또는 뭐 큰 시주다 이런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한 번도 절을 스스로 지으신 일이 없습니다. 또 누구에게 밥 한 그릇 희사한 일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왜 큰 시주라고 했을까? 나는 이 세상에 가장 큰 시주다. 그것은 곧 스스로 태자의 지위를 버리고 피나는 6년간의 고행을 하신 뒤에 큰 깨달음을 이루셨고 이 세상에 예를 들어서 뭐 재산도 많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많고 온갖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어디에든지 있지만은 당신이 6년 고행 끝에 보리수 아래서 깨달으신 그 진리의 세계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이르러 보지 못한 세계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 자리에는 이르러 보지 못한 세계.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성취하신 그 세계는 그러므로 그것은 어디에도 없는 큰 보물을 스스로 획득하신 것이고 그 큰 보물을 만 중생에게 나눌 때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시주다 이런 뜻입니다. 뭐 금은 보석도 많고 돈도 많고 온갖 땅, 산, 뭐 온갖 토지도 이 세상에는 곳곳에 많습니다. 돈도 많습니다. 하지만은 부처님은 그런 것 하나 갖지 않았으면서도 이 세상에 둘도 없이 귀중한 깨달음에 의한 진리의 가르침을 피웠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시주다라고 스스로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부처님은 진리의 가르침을 우리 중생들에게 나눠준 것입니다. 부처님은 단순하게 진리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나눠줘서 오늘 이 순간까지 그 가르침에 힘입어서
이렇게 곳곳마다 사찰을 세우고 법회를 열고 기도를 하고 온갖 불사를 그 가르침에 의해서 우리는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처님의 그 진리의 가르침이 위대합니까? 그러므로 부처님은 누구에게 단돈 10원 하나 보시한 적이 없고 밥 한 그릇 보시한 적이 없고 절 짓는데 기와장 하나 석가래 하나 보시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스스로 받는 물질적 보시, 정신적 그 은혜는 말할 것도 없으니와 물질적으로도 부처님은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큰 그 혜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삼존부를 이렇게 모셔놓고 이 모셔놔봐야 아무리 금치를 하고 해봐야 이건 불상입니다. 실제로 부처님 아니에요. 단 불상을 통해서 우리가 부처님을 생각하게 하고 또 우리 마음속으로 부처님을 맞아들이고 부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임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부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주를 합니까? 부처님은 시주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은 진리의 시주를 통해서 부처님은 물질 시주까지도 어마어마하게 받습니다. 부처님 앞에 그 많은 과일을 올리고 그 많은 쌀을 올리고 그 많은 돈을 올리고 절마다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부처님만 모셔놓으면 그 부처님께 올리는 그런 그 물질적 보시도 어마어마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처님은 진리의 가르침만 폈을 뿐인데 당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깨우침을 얻어서 인생의 바른 길을 정말 무지몽매하게 취생몽사하면서 살 뻔했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눈을 뜨고 인생의 새로운 가치 보다 더 큰 인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에 길을 찾고 눈을 떴습니다만은 부처님은 참으로 당신의 법이 온 세상에 퍼지는 것과 아울러서 물질적으로도 너무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을 가지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 모신 사찰인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으며 또 그야말로 명산대차례는 전부 부처님 도량입니다. 부처님 집입니다. 그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그 아름다운 산 맑은 공기 그런 곳에는 전부 부처님의 궁전이 어마어마하게 지어져서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이게 전부 부처님의 복이에요. 부처님이 도대체 뭘 어떻게 하셨기에 그와 같은 복을 누렸냐고요. 참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 불자로서 부처님에 대한 이해가 각양각색으로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참으로 저는 생각할 때마다 참 부처님은 내가 아는 부처님은 물론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고생하셨고 또 그 깨달은 내용을 진리의 말씀을 많은 중생들에게 베풀기 위해서 애는 많이 쓰셨습니다. 그 참 열악한 환경에서 맨발로 얻어먹어가면서 정말 호의호식하면서 살아야 할 태자의 몸인데도 불구하고 구걸하면서 큰 많은 제자들과 함께 어려운 삶을 그렇게 사셨습니다만은 참으로 훌륭한 스승이었고 참으로 복이 많은 부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을 늘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부처님과 같아질 수 있을까? 부처님에게
이르러 갈 수 있을까? 만분의 일, 억만분의 일이라도 부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그 기대와 소망을 갖고 사는 게 우리 불자들입니다. 부처님께서 그와 같은 삶과 오늘날까지의 그와 같은 광대한 법력을 펼쳤는데 부처님께서 어디서 도로 어디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온 것도 아니요, 어디서 빌려 온 것도 아니요, 어디 저기 천상 세계 가서 뭔가 특별한 신통을 가지고 가져온 그런 삶도 아니고 그러한 어떤 그 능력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 외에 숱한 조사 스님들의 많은 그 가르침 속에서 대승찬이라고 하는 대승찬송이라고 하는 그런 그 큰 인생에 대한 찬탄의 노래다라고 내가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데 큰 인생, 큰 삶에 대한 아주 찬탄의 노래를 하신 그런 그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부처님의 그 깨달음의 내용, 그 많고 많은 복력, 지혜, 자비 이와 같은 것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그야말로 부처님의 인생은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인생이고 가장 위대한 삶이었다. 그 위대한 삶은 어디서 왔는가? 그것을 이제 도제, 상제, 목전이라 도라고 하는 것은 대도라고 하는 것, 큰 삶, 위대한 인생, 그것은 항상 우리 눈앞에 있다. 우리 눈앞에 있다. 모든 사람들의 가슴 가슴에 있다. 모든 사람들의 보고 듣는 이 사실 속에, 이 순간 이 사실 속에 그 능력이 갖춰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비록 눈앞에 있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다 그랬어요. 대도는 상제 목전이나 큰 삶, 위대한 인생은 바로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떠한 처지에 살든지 간에 그것하고 아무 관계없이 항상 우리 눈앞에 현재 지금 이 순간에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보지 못할 뿐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사실은 당신의 가슴 속에 있었던 것을 수행이라고 하는 그 어떤 계기를 통해서 밝혀낸 것이고 그것을 스스로 활용했을 뿐입니다. 어디서 빌려온 거 아니에요. 천상에서 가져온 것도 아닙니다. 저 타방세계 멀리 가서 가져온 것은 더욱 아닙니다. 당시로는 또 그런 교통수단도 없었습니다. 비록 부처님께서 신통이 있었지만 신통을 제자들 보고도 사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수행을 하다 보면 뭐 특별한 그 초능력적인 그런 신통은 간혹 나타날 수도 있는 일이긴 하지만 그런 것을 절대 활용하지 말라. 부처님은 그걸 표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부처님은 한 번도 그런 그 초능력적인 신통을 나타내 보인 적이 없습니다. 저절로 자기 자신 속에 이미 갖춰져 있던 것을 그저 스스로 개발해냈을 뿐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이나 후대 조사 스님들이나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한결같이. 정말 위대한 인생을 부처님의 그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의 모델로 그리고 있고 우리도 그와 같은 어디로 보나 자비와 지혜는 말할 것도 없지만 그 복력, 우리 눈앞에 가장 부처님을 이해하기 쉬운 것은 복력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첫째 부처님 도량이 그 넓은 땅 가장 좋은 터에 가장 좋은 궁전을 지어놓은 그것이 바로 부처님 도량이에요. 그리고 끊임없이 부처님 앞에는 돈이고 음식이고 과일이고 온갖 것이 산더미처럼 쌓이는, 이건 우리가 아무리 어리석고 불교 공부를 안 했다 손치더라도, 정말 불교의 진지한 진리는 전혀 모른다 손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부처님의 밖으로 나타난 그런 복력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아 참 부처님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 얼마나 위대한 인생을 살았기에 저와 같은 복을 지금 이 순간도 2600년이 지난 이 순간도 그렇게 누리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력이, 그 위대한 삶이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 결국 자기 자신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사실, 자기 자신의 내면에 있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부처님 스스로도 말씀하셨고 후대 많은 도를 이루신 조사선생님들이 한결같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불교 안에서 꼭 눈여겨봐야 할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 이 관약사에 불과 몇 해 안 되는 사이에 참으로 눈부신 발전을 했습니다. 눈부신 발전을 했습니다. 전번에 여기 이렇게 부처님 그 삼존부를 모시고 어떤 스님이 축사를 했는데 이런 말을 했었더라고요. 힘든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기도 정진의 원력으로 한 발 두 발 내딛는 신심으로 오막사리 법당에서 삼천 건물의 대웅전 모습을 닮아가는 삼존부를 봉하는 울산 불교의 부처님 법을 전하는 자그마한 요람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진옥 스님의 힘은 앞으로 더 크고 더 넓은 사찰의 도량으로서 성숙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런 그 축사를 했는데 정말 불과 몇 해 안 되는 사이에 적수공권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이렇게 눈부신 발전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만으로도 그래요. 그런데 앞으로 또 얼마든지 그 가능성이 크게 보인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게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스님이 어디서 뭐 가져온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자리에서, 현재 이 자리에서 열심히 부처님 믿고 기도하고 그 기도의 원력에 힘입어서 우리 신도님들이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는 그 일이지 그것밖에 달리 무엇이 있습니까? 누가 뭐 큰 재벌이 있어갖고 한꺼번에 돈보따리 던져주고 간 일도 없습니다. 오로지 이것은 진옥 스님의 가슴 속에서 불타오르는 그런 전법의 큰 원력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데서 우리가 각자 뭐 그 절에 와서 그저 절 기도하고 절하고 스님을 돕고 하는 여기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본받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내 인생으로 말하자면은 이해되어져야 되고 내 인생으로 활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원력을 우리 스님들이 본받고 그것을 내 삶으로 이끌어들이듯이 또 여기서 이렇게 해가고 있는 이 원력을, 이 모습을 우리 각자의 가슴속으로 받아들여서 내 삶으로 수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조건이 안 된다. 나는 뭐도 부족하고 나는 복도 없고 뭐 이런 생각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만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로지 신심과 원력 이 하나를 가지고 목표를 세워서 하면은 어떤 일도 다 이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부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알았고 또 이 자리에서 이 관약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증명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소문 듣고 아는 정도가 아닙니다. 눈으로 분명히 보고 듣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흔히 불교에서 말이니 뭐 번뇌 망상이니 하는 또 분별심이니 잡념이니 하는 등등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데 또는 도를 이루는 데 있어서 장애의 요소로 그렇게 이제 봅니다만은 그것은 소승불교적인 그런 그 관점이고 정말 위대한 인생에 있어서는 부처님과 같은 위대한 삶, 큰 삶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람에게는 망상이라는 것이 본래 없다는 것입니다. 분별심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도를 이루고 내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어가는데 장애 요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